계룡산 연구는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저 석사 학위 논문의 이렇게 테마가 계룡산 네, 그래요. 연구였잖아요. 근데 그 계룡산은 어떻게 해서 그 테마를 택하시게 됐습니까? 이상열 선생님이 한국에 처음으로 사회학과를 설치하신 분인데, 이상열 선생님 한 번이나 나를 보되, 계룡산에 남단에 한 천호 가까이 사람이 모여 사는데, 그게 아마 한국의 원시 종교 같다. 그러니까 제국에 가서 그 원시 종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래서 내가 계룡산을 가게 되었어. 계룡산에서 퇴임하는 신앙철학의 연구인데, 제일 먼저 보는 그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어느 나라 어느 도 사람이 제일 많은가? 그 조사했더니 황해도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지리적 조건으로 위해서 때문에 이제 충남 사람이 많고, 전국 13도 사람이 다 모여왔어요. 근데 그렇게 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소은 먹피 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런데도 어떤 종교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상규 선생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는 아마 생각하니까 50년대 한국에 있어서 사회학의 연구 대상은 그때는 산업화 이전 단계였기 때문에 그 현안 사회, 즉 가족 시조, 그리고 초라, 그세 번째의 신분 계급,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59살까지는 사회학을 했는데, 59살부터 금년까지 한 20년은 고대 한일관계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사람이 약 150년 동안 1860년부터 무리를 지어서 고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다, 문제에 삼국사기를 조작했다, 이런 걸 들었었거든요. 근데 사학자들이 비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삼국사기를 조작했다고 일본은 그런 거는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걸 간파를 못하고 사학자가 전부 고대 삼국사기가 조작되었다는 걸 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런 말이 나왔다. 일본 사람의 고전 과학에 대해서 그렇다. 참 놀라워요. 저의 말은 미국 진영으로 되어 있고, 캐나다가 영국 진영으로 되어 있고, 그거 하나만 봐도. 그리고 실제로 6세기는 완전히 우리말이요, 71년에 고구 나왔잖아요. 문어왕, 위대합니다. 문어왕의 식민지를 삼았어요, 일본은.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일본 열도가 전체가 아니라 남아도라고. 초기에는 군, 우리나라 군 2개 내지 3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라고. 그 일본에 영어를 번역시켰어. 번역시켜가지고 영어를 번역하고 자비로 출판해가지고 세계 대학의 도서관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작업하는 나무. 예, 기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각형 대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얘기고, 두 분의 사고가 정말로 있었다면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국내외를 막나고,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보다는 도리어 절망을, 분노를 더 안겨주는 일이 많을진데, 우리는 다시 이제라도 있지 않으니까 삼일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불교 관계사에는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셨습니까? 불교 관계사도 그 일본 사람의 최초의
이제 먹었는데 제 죄 백제 왕이 네. 백제 관리를 시켰어. 참 일본 서기가요. 일본 서기가 은폐했는데 은폐 못한 게 있어. 그래서 일본의 유명 최고 사학자인 쯔다 소기치가 은폐하지 못한 것을 한탄스럽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수즈키 다케키라는 학자는 일본 서기는 은폐하려는 것이 하나도 은폐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서기를 훅 넘어가면 안 되고 나는 한 20년 되지만 일본 서기를 10년 동안 붙들고 있으면 감추고 속인 게 다 나다. 그래 이제 일본 서기 보고 했거든. 그런데 그럼 이제 일본 서기에 안 속인 게 있어. 백제 왕을 고급 관리를 시켜가지고 일본 왕보고 믿으라 그랬거든. 믿으라 그러니까 일본 왕이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내 옆에 그 대신들하고 사이하겠다고. 여기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일본에 어떻게 불교. 또 일본 사람이 불교 해석을 못해.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교를 해석했어. 불교는 그대로 못 읽으니까 우리나라가 불교를 해석한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우리나라 불교를 뺏기는 거를 불교를 뺏기는 거를 사경이라 그래. 사진 다짜. 일본에서 사경이 말이야. 계속해서 몇백 년 사경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의 유명한, 응? 이제 먹었지만, 불교학자. 불교학자. 그래, 누구야? 그게. 도가와 시대까지 뺏겨간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뭘 뺏겨갔어요? 사경을. 네, 사경. 아니 자기들이 다른 사람은 우리는 불교가 융성하고 나라는 불교고 불교가 국가하고 했지만 아니 불교를 못 읽어서 한국 사람이 신라 사람 백제 사람이 불교를 해석한 책을 맨전 뺏겨갔는데 그게 어떻게 불리, 그것도 어떻게 저거 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불교, 처음부터 끝까지, 도쿄까지, 한국 불교사는, 한국의 사경 아니면, 사경 가지고 않으면, 자기들은 불교 모른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일본 불교는 자기 독특한 거, 중국서 가져왔다는 거짓말이고, 전부 다, 한국 불교가 건너가서 꼽혔다. 그거 밝히려고. 그런데 여기 하나 난 어디 모르지만 일본 사람이 그 한일 관계 안호는 내가 발견한 건데 한일 관계를 아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비결이 있어. 첫째, 일본 사람은 조선 항해 수준. 일본이 현재 잘 살고 섬나라니까 얼핏 보기는 뭐 응? 해양술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고 일본 사람은 조선 항해술이 발달 못해가지고 한국에 갔다 오는 것도 신라 사람의 덕을 봐. 그래서 신라는 특별 선단이 있어. 그걸 신라 송사라 그래. 송, 보낼 송자, 사신산자. 송사가 경주에서, 울산에서, 일본 후쿠오카에서, 나니와 대판까지 왔다 갔다 하는 송사가 있고, 또 한편은 수도, 경주에서, 울산에 와가지고, 남해 돌아가지고,
산동 중국으로 두 선단이 있어. 특별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저희 얻어 타고 경기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기다리는 거야. 왜? 신라배가 당나라 갈 때 그때 얻어 타는 거. 근데 어떤 경우에는 노 그래가지고 못 갔어. 그 일본 석에 있어. 그러니까 조선 하변설이 형편없어. 그거 제일 먼저 꺼내야 돼. 그러면 한일 관계는 벌써 반은 해결돼. 일본의 조선 하변설은 요새 생각 말고 형편없다. 한국에 신라에 돌아갈 때도 신라 선사가 신라 경주 울산 후쿠오카 그때는 쭈꾸시라 그래. 쭈꾸시 해가지고 세도나이까지 내외 가가지고 오판 가지고 일본 왕경까지 갖다 주는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그건 조선 한의술이 발달한 데서. 둘째로 일본 하는데 둘째로 일본 사람들이 자꾸 많은 사람이 속이는데 일본 지도가 있잖아. 그게 아니야. 일본은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AD 3세기에 나라가 100개야. 나라가 100개인데 나라 오사카가 이게 야마도회야. 그러니까 그 꼭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측엔 꼭 야마도 대화회라 그래. 그거는 뭐냐? 그 나라와 오사카야. 그거는 군 몇 개만 해. 그러니까 초기에 군 몇 개만 하거든. 군 몇 개만 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응? 어떻게 군대가 있어? 오히려 다른 나라가 와서 좁으니까 집에 다할 망정 몇 개 해서 집에 다할 망정 보다거든. 그게 응? 그게 너무 좋아. 그런데 이분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부자 거두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 곧 내게 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폐는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에게 드렸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지 않았고